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력이 대신 제1장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가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실력의 측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력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지금 한 줄 세우기와 여러 줄 세우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입에서 한 줄 세우기 그랬을 때 이 핵심 개념 요소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입에서 한 줄 세우기 그러면 뭐예요? 실력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 이게 실은 정확한 한 줄 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실력 기준 전형이 별도로 존재해도 한 줄 세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이 하나만 존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좋지 않다,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 전형 요소로서는 사회가 실력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뽑는데 수능 내용도 보고 아니면은 뭐 자소서도 보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내용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실력의 요소라고 다 보면 그걸 다 합쳐 가지고 점수를 매서 한 줄로 쫙 세워서 뽑게 되는 거죠. 광주교대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해당하는 전형 요소의 모든 점수를 합산한 후에 그것을 총점을 매겨서 우리가 원하는 350명이다. 그럼 350등까지 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 단위에서는 모든 대학의 유사 모집 단위에서는 하나의 전형만을 활용합니다. 광주교대에서는 뭐 학생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 전형, 그러니까 정시라고 해서 수능 따로 뽑고 학종 따로 뽑고 그러면 이것은 한 줄 세우기가 아니죠. 여러 줄 세우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한 줄 세우기의 개념이라는 것은 실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 전형이 하나다. 그 다음에 사회가 실력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모든 대학의 유사 모집 단위에서는 하나의 전형만 활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전형에서 여러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그거 한 줄 세우기예요. 전형 요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 줄 세우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학 간 유사 모집 단위 전형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광주교대, 그러니까 의대를 뽑는데 서울대 의대 전형하고에서 뽑는 거하고 연대 의대에서 뽑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의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여러 줄 세우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보통 우리가 한 줄 세우기가 의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동물학교 우화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물학교 우화와 동물경주의 비유를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 보시겠어요? 이 동물학교 우화와 동물학교의 여러 가지 그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위 선수를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올림픽 국가대표 마라톤 선발 선수를 기론할 때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보지는 않죠. 그냥 마라톤 기록만 보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본다고 할 때도 실력이라는 잣대에 합당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비유를 통해 본 여러 줄 세우기 논리의 한계, 그래서 동물학교 우화와 동물경주 비유 다시 보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동물학교 우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우화는 보면은 이 19세기에 미국에서 널리 풍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자이고 발명가였던 아모스 돌베어가 이솝 주니어, 그러니까 이솝 우화처럼 이솝 주니어라는 필명으로 교육 채널에 이걸 소개를 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수영, 등산, 비행기, 달리기 잘하는 존재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이 동물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학교 최고의 동물은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하는 동물,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리한테 달리기 시키면 당연히 못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페리카는 이게 잘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짧은 날개를 움직이도록 훈련을 시키고, 독수리는 달리기 연습시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런 비유로서 우리 학교에서 모든 걸다 잘하는 애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가 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오르기, 수영하기, 날기, 이걸 각각을 학교가 정하고 그걸 해야 졸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그 비정상적인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비정상적으로 큰 가슴 지느러미를 가진 뱀 장어가 달리기, 수영, 나무오르기, 약간 날기 등을 할수 있어서 수석 졸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학교를 풍자하는 걸로 우리도 오 그럴싸해 보이죠. 학생마다 강점이 다른데 그걸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우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 첫째,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동물처럼 차이가 있는 존재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날기를 잘하는 독수리, 달리기를 잘하는 뭐 캥거루, 이런 정도로 다른 존재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서로 다른 역량이냐, 날기 역량, 달리기 역량처럼 그런 거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동물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걸로 보면, 이 원숭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제 원숭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나무 오르는 거, 식용 열매 고르는 거, 털 고르는 거, 공동체 생활하는 거, 위험한 요소 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훌륭한 성공적인 원숭이가 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원숭이가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 그냥 털 고르기만 하고 싶다, 그래서 이털 고르기만 하는 원숭이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 원숭이가. 그래서 요즘 융복합 교육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전인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뭐 이런 거하고 이 우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아하고 비슷한 우아로 이 대한민국의 태어난 천재 과학자, 그 다음에 애국자, 뭐 김구순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천당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뭐 퀴리 부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누구를 길러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엉터리 아이들이 길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말 이 시도가 타당할까? 그래서 이 동물 경주 비유와 학생 선발이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물 경주 비유는 동물 학교 우아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경주, 아까 우아는 그 동물 학교에서 이상하게 애들을 길렀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들어놓으면 우리를 이상한 오해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모르는 세계와 아는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 연결 고리, 그러니까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잘못 들어놓으면 그 다리가 이해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의 세계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물 경주에 관한 그림은 여기에서 이제 앞에 소개한 이 동물 학교 우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다 천재다. 그러나 나무 타기 실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하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될 거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까지 여기다 인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착각을 하게 하지만, 이 출처 탐색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는지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원 출처는 내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걸 이제 또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부 최승복, 아마 그때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또 인용해가지고 이 학생
마다 재능과 소질, 관심, 특성이 다른데 똑같은 시험을 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가 우수 학생으로 평가받는 건 타당하냐? 뭐 이런 식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승복 비율을 보면은 표준화된 객관식 평가로는 걸 줄도, 수영도, 날 줄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지보리형 인재만 나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하려면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한다. 근데 정말 이 비유는 타당하고 이의 주장은 타당할까? 이걸 하는데 제가 오히려 이 당연히 전공 특성이나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잣대로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전공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특성 그 예를 뽑으면 어떻게 타당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수영, 포함 던지기 등각 분야마다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달리기만 갖고 여러 분야의 선수를 선발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겠죠. 그렇지만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 비유는 내가 볼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학생의 특성과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가 뒤를 감안해야 된다. 이것은 평가의 타당성이 아니라 형평성에 관한 겁니다. 타당성은 뭐예요? 재고자 하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재주는 거거든요. 근데 형평성은 조금 그게 달라요. 개인이 가진 선천적인 거 혹은 여러 여건, 이걸 감안해서 특별 배려를 하자는 것이지 이게 타당성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근데 타당성이 잘못된 것처럼 타당성에 저해된 것처럼 이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형평성을 위해서는 별도 전형을 만들어서 이 장애를 가진 선수를 위한 패럴림픽, 요새 패럴림픽 하죠.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하는데 이걸 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이 장애 선수들도 같이 뛰게 해서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배자 전형을 별도로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사회 형평성 부분에서 타당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은 경기의 다양한 종목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영 선수를 선발하려면 수영 기록을 보고 달리기 선수를 선발하면 달리기를 봐야겠죠. 그렇지만 올림픽 10종 경기 국가대표를 선발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 10개 성적 합산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올림픽 10종 경기는 경기 자체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슈퍼 집오리형 인재 앞에서 말한 비유를 쓴다면 그 경기인데 선수마다 재능과 특성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포함 던지기 뭐 이런 기록 보유자를 고루 100m 잘하는 사람, 포함 던지기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대표 선수로 선발하자. 그럼 타당하겠어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전공 분야 신입생을 하나의 기준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문제겠죠. 그러나 동일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그 신입생을 그러니까 한 분야의 신입생을 여러 기준으로 뽑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올림픽 메달의 정치학과 전형 유형 비율 정치학의 그러니까 비율 다양화의 정치학 이 부분을 얘기해 놨는데요. 올림픽 메달 정치학 그러면 올림픽의 수영 유형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한 선수가 막 5개까지 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야는 그렇잖아요. 왜 수영은 그렇게 종목이 많아지고 다른 분야는 안 그랬을까? 이거하고 이 학생 선발 기준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는 여기서 그걸 예로 들었을까? 막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2016년에서 보면은 이 수영에 걸린 메달 수가 46개로 육상 전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 이제 양궁도 보면은 금메달이 4개밖에 안 되는데요.
당시에 양궁은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은 7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 수영을 잘하는 서구 국가의 관점에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림픽 메달의 정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에게 유리한 수영 금메달을 46개로 늘렸다는 말이죠. 그러나 동양이나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올림픽 하면은 꼭 서구 국가들이 상위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그동안의 대입 전형 유형, 유형별 비율, 전형별 평가 요소와 기준이 다양화되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 전형 요소와 기준 결정을 계층 간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바라본 이 카라벨이라는 사람이 더 초우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학생 선발과 배제의 숨은 역사, 여기서 700여 페이지 달하는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미국 대학 제도는 학생 선발 기준 투쟁의 역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도 지금 2018년 대입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어느 집단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각 집단이 어떤 집단 입장에서는 뭐 약간 불리해졌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대했는데 별로 많이 유리해지지 않았거나 이런 그 집단 간에서 전부 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제도를 진행할 때 대입 제도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형태로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입 제도 폐지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추첨으로 가거나 대학 평준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인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다른 기관이 등장해서 더 나은 인적 자본을 가진 사람을 각 기관들은 인적 자본이나 문화 자본이나 사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학교 대신 다른 기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 줄 세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줄 세우기에 이제 얘기했고요. 여러 줄 세우기의 문제점은 크게 여러 줄 세우기와 실력주의 부조화, 그러니까 전형 유형과 하위 요소의 타당성, 합리성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운의 작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 입구석의 비유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 배경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다. 부모의 지원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준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에서 또 한번 끊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실력주의 사회에서 이한줄 세우기와 여러 줄 세우기의 의미, 그래가지고 이 대입에서 한줄 세우기 개념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력의 측정에서 비율을 통해 본 여러 줄 세우기 논리의 한계, 동물학교 우화도 설명을 했고요. 동물 경주 비율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메달의 정치학과 전형 유형 및 비율 다양화의 정치학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여러 줄 세우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